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가족 정인까지도 우리 원내대표께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인을 내세우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자신들이 정인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93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문회를 어찌게 됐든 해볼 요량으로 현장에 앉아서 13명까지 이렇게 추격을 해주는데 외부에서 그런 분들 정인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워지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렇게 5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출석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지금 이 공포정치 속에서 이 정인들이 그나마 여당에서 방해를 하지 않고 좀 나와주십사 도움을 받아야 아까도 전체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나올까 말까 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은 나오겠죠. 정인이 채택 때문에. 이게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지금 협상 결렬된 최대 이유가 민주당에서 추가로 뭐 증인 나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요.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13명을 압축을 했어요. 바미당 최입의 의원하고 저하고 저희 명단에서 중복되지 않고 각 의혹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13분으로 추격을 했고 그걸 명단을 총경감사가 적어갔습니다. 당내에서 인원해 보니까 13명의 분 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각 의혹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추렸습니다. 그 13명 안에 가족들은 그럼 없는 건가요? 빠지죠. 가족들 다 지금 뭐 출국해 있는 사법부 대표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5촌 말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뺐습니다. 어차피 출국해 있는데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뺐습니다. 김태훈 수사가 이런 분들이 제일 좀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극력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교섭단체의 한 축인 바미당 최일 의원이 그 부분을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저도 지금 뭐 주장을 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13명 안에는 빠져있는? 빠져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그 유튜브 나오신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을 말씀하세요? 그건 민주당이다. 오늘 중에 다시 그 내일 보자고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지금 오늘 저녁에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단만 적더니 내일 보자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아까 여야 원대가 합의한 게 6일날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왜 의결을 안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그렇지. 그러니까 6일날 청문회를 한다고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됐죠. 그러면서 정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간사간 합의 미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사위에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원내대표들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고 사실상 이게 법사위 간사들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난항을 겪고 있으니 원내대표들 간에 날짜는 그렇게 합의했더라도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같이 합의가 돼야죠. 그런데 그걸
원대 합의는 지켜야 되고 간사 간 합의는 유예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같이 봐야죠. 처음부터 상황을 떼낸 게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실시돼서 채택하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은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 거니까 얘기를 하자는 거 하는데 뭐 내일 정인창무인 오는 거 보고 저희들도 뭐 법사위원들과 원내 지도부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망 문제가 여당이랑 합의가 안 되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원내 합의의 제일 중요한 6.1 청문회 자체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원내대표 때 여쭤보세요. 민주당 측에서는 약간 증인 합의를 좀 핑계로 이걸 미루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를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 얘기하던 게 원대 합의가 이미 됐는데 그걸 이대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건 좀 시간을 좀 미루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인창고의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에 해부를 한 게 민주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안건조정위는 철회가 되는 상태로 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철회했죠. 오늘 밤중이라도 뭐 추가 협의, 뭐 합의 될 가능성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밤중이 아니고 이거는 저도 지금 이 정인 추리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전화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축약을 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송기영 간사도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인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각 법사위원실에 의견을 받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단만 저희들이 밤이다하고 합의한 동의한 명단만 메모를 하시더니 그냥 내일 보자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 보고 미루자고 한다고요? 한국당이 미룰 요량이면, 예? 미룰 요량이면 정인 포기 안 하죠. 예? 다 명단 그대로 다 받아라고 억지를 부리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추가로 지금 된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적어 왔는데도 13명으로 또 추격을 해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미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까? 13분 증인 명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 13분 뭐 어느 분은 주셨는지 확인해 드려야 이걸 확인해 드려야 되나? 그냥 민주당에 넘겼다고 하시니까 명단 지금 확인해 주셔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않나요? 증인이 무리한 건지 아닌 건지 더 그랬다고 그럴까요? 지금 뭐 조금 여러 가지 뭐 메모가 돼 있는데 체크된 부분이 저희들이 밤이다하고 밤이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부분입니다. 체크된 게 어떤 체크? 네? VPU 가지고 이거 보면 가족들은 여기에 좁은 동은 빠진 겁니다. 요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환 교수도 극력 반대를 해가지고 어디가 밑에요. 네, 여기 지금 뭐 여기 톡단방 관련해서 여기도 빠졌고 여기 이제 김용이라는 분은 저쪽에서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거 한용 열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이 명단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워낙에 내용을 잘 아니까 우리가 무리한 주장입니까? 민주당에서 그 13명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아니 이제 가져가서 의논한다고 그러면서 내일 보자고 막 그래서 해요. 뭐 특별히 누구를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좋다. 또 오늘 다시 보자고 요청하거나 그러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논해 보겠다 내일 보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보자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내일 몇 시에 보시기로 하시고 해주셨어요? 그냥 최입의 의논하고 내하고 앉았는데 이거까지 나왔는데도 한두 번 송경 간사께서 나가시려고 하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남의당 최입의 의원하고 저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명단을 쭉 메모를 하시더니 그냥 상의 들고 내일 보자고 하시고 나간 거예요. 내일 몇 시 이것도 지금 약속도 안 하고. 내일 의결 가능성도 지금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실시계획서라도. 그건 민주당한테. 그러면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희, 네.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 세 명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신가요?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분들 몇 분을 제가 저희들 바미당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동의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몇 분 중에서 한 세 분 정도 저희들도 제시를 해줬죠. 이분들은 받겠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여당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도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도 나올 건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전인들은 이루어짐작한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 회의할 때도 자료 제출도 좀 담보를 해주십사 여당이 협조를 구한다 그리고 전인도 좀 출석하는데 협조를 구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사르는 판을 걷는 거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인들 받으면 그분들은 반드시 나오겠죠. 질문 없으시면. 한국당은 그러면 청문 실시 계획서만 따로 떼서 의결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거죠? 지금 한참 정인 협상을 하는 와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뭐 원내대표께서 답할 수 있는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질문 없으시면 주민 명단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까 뭐 찍은 거 재밌어요. 찍어도 보내주세요. 핸드폰 좀요. 이번님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리한 정인인지 어떤지.